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모두 7시간입니다. 함께한 시간도 길지만 편안한 옷차림에 자유로운 스킨십까지 기존 정상회의에선 보기 드문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. 김승희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미 해병대 헬기를 타고 미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합니다. 길게 늘어선 의장들 사이로 걸어나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스펜 별장으로 향합니다.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두 정상.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m 거리에서부터 윤 대통령을 반깁니다. Welcome. 아이고, 대통령이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. 두 정상은 회담 전 15분 동안 주변 산책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숙소기도 한 아스펜 별장 내부를 소개받은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. 이후 이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.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걸어옵니다. 세 정상 모두 편안한 노타이 차림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이 색깔도 다른 캐주얼 정장을 입었습니다. 오찬 자리에서도 나란히 앉은 한일 정상. 모두 노재킷, 노타이의 편안한 차림입니다. 이번 회담의 주최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거나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등에 손을 얹으며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. 한일 정상이 발언할 땐 몸을 완전히 돌려 경청하기도 합니다. 일정 사이사이 한일 정상의 밀착도 포착됐습니다.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앞서가는 바이든 대통령 뒤로 따로 악수를 하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말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. 선글라스를 낀 윤 대통령이 미 해병대 헬기를 타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납니다. 전 세계의 3국 정상의 특별한 우정을 과시한 7시간이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